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채촉하여 조롬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삼손 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삼손. 삼손 그러면 손이 세 개니까 힘이 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삼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자 밝히다가 죽은 남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나온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가수 중에 한 사람이 드라일라인가 뭐 그 노래를 불렀던 그런 그 일들이 있어요.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 그 다곤 신전에 모인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뽑고 그를 노리개로 쓸 때 내가 이들과 함께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둥을 탁 끌어안으면서 무너져서 그들과 함께 죽은 그런 삼손. 참 어찌 보면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참 왜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삼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마음이 삼손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삼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면 성경은 삼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불려지죠? 믿음장이라고 불려져요. 그 믿음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통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뭐 모세 그러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삼손이 같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삼손을 우리는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오해를 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사사기서 14장 한번 보시겠어요? 1절서부터 4절까지 사사기서 14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냥 찾으시면 빠를 텐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감사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4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를 볼 때 사사기서에 나오는 그 사건들 배열이 역사적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삼손은 기드온이나 입다나 이런 사람들 순서 뒤쪽에 있으니까 삼손은 그 후기, 사사기 후기 역사에 들어가는 인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삼손은 이 이스라엘의 초기의 역사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사사들 중에서 좀 앞쪽으로 나가서 나타나야 되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세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블레셋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꽉 억압하고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강압 통치하고 있을 때 단독으로 애국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일운동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고 보니까 일본 사람하고 사돈 관계를 맺어서 그걸 틈타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걸 틈타서 일본의 그 정치나 또 고위층들을 괴롭히고 해하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자그마한 운동이지만 그걸 통하여 다른 동료인 그 한국 사람들에게 정신을 일깨우고 애국 운동의 시발점을 마련하겠다고 움직이는 그거 비슷해요. 그래서 삼손은 단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단독으로 움직이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딤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걱정해요. 그런데 사실은 4절에 보니까 이게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과 만나는 이 과정이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가서 만났어요. 그 여자를 만나러 내려갈 때 그래가지고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고 사자 입을 쫙 찢어서 죽이고 내려갔는데 나중에 결혼할 때 가서 보니까 사자의 그 몸에 꿀벌이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벌통이 됐더란 말이죠. 이제 가서 그 집에서 결혼식 하는데 잔치자리가 되니까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갖고 잔치를 하게 된 거예요. 수수께끼를 했어요. 너희가 맞히면 내가 의복 30벌을 줄게. 못 맞히면 너희가 나에게 의복 30벌을 달라. 그랬더니 그 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부인을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괴롭혀요. 그 수수께끼 답이 뭔지 알아내라고 막 괴롭혀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계속 울면서 삼손한테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삼손이 그걸 알려줬어요. 사자다. 내가 오면서 사자를 죽였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7일 만에 이제 그들이 알려주기로 했는데 7일째가 되니까 사자다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삼손이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말씀 사사기서 14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서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약속대로 옷 30벌을 줘야 되니까 거기에 가서 30명을 에스글론이라는 지역에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뺏어다 갖다 줬어요.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미치광이가 그냥 미쳐갖고 제정신이 나서 여기서 사람 죽이고 저기서 이런 짓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았을 때 이렇게 보면 일본의 어떤 헌병대를 급습해서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주고 뭐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방 쐈던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서 그래서 일본의 그 군인들을 거기서 폭사하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바로 이 삼손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화가 나면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장인이 생각할 때 자기 딸이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줄 알고 그 딸을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어요. 삼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추수해가지고 음식을 많이 싸가지고 와서 자기 부인에게 오겠다고 딱 오니까 자기 부인을 다른 남자한테 줘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서 처제하고 살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처제하고 살겠습니까?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가서 그 자기 장인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밖에 나가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회를 묶어갖고 이게 저 뭐 횃불을 해갖고선 들판에다 풀어놨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논밭을 다 그것들이 뛰어다니면서 불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수원도 다 태우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왔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삼손의 장인이 삼손 마누라를 다른 남자한테 주고 처제 보고 살라고 그랬다고 화가 나서 저런 거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손의 장인 집에다 불을 질러서 삼손의 장인과 그 딸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은 삼손과 같은 사람과 꼭 사돈 맺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일이 다 벌어지니까 삼손이 너희들이 왜 우리 장인을 죽였어? 왜 우리 장인 집에 이랬어?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그 일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꼭 마치 가정사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제시대 때 아닌 것처럼 하면서 개인적인 무슨 일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일본의 고위층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운동을 마치 삼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네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삼손의 고향까지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우리 쳐들어오느냐, 우린 당신들의 다 노예인데. 그러니까 삼손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사람들을 조직해서 삼손한테 가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됐으니 너가 가라. 그래갖고 삼손이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내가 가겠다 해서 삼손을 꽁꽁 밧줄로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묶여서 밧줄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는 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확 임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 그 앞으로 가다가 힘을 팍 주니까 그 아주 견고하게 묶였던 밧줄이 뚝 끊어지면서 나귀뼈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그날 거기서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건이죠. 마치 청산리 전투를 보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삼손이 제정신이 아니라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럼 한번 삼손의 모습에서 본다면 삼손은 그 모든 일이 믿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부모로부터 오해를 받아요. 자기 민족으로부터도 오해를 받아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본성이 본문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도 포기하고 어찌하든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애국지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한번 절단해 볼까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희생이 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족들의 오해가 있어요. 주변에서부터도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자기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붙잡고 이끌어가듯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혼자서 그 치열한 싸움을 쌓아나갈 때 고독하고 힘들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서 신앙생활할 때는 제삿날 되면 오해가 막 있고 비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무도 내 편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해 가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요, 그렇게 어려운 고비고비를 신앙으로 이겨나가요. 그래서 애낙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귀뼈를 가지고 천명을 쳐서 막 그렇게 싸웠는데 나중에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데 내가 이제는 지쳐서 쓰러져 죽게 됐어요. 목이 말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기 눈앞에서 샘물이 팍 터지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그래서 다시 소생하여 블레셋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쌓아나가고 가정에서나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지칠 때, 내 속이 막 거칠어질 때,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거친 바람이 몰려칠 때 우리는 바로 이렇게 기도,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나 혼자 싸울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여기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게 됐어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낙고레의 그 샘물이 터지듯이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생수가 터지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아요. 세상은 아무도 내 편이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절대로 자기 편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싸움에 능한 삼손이지만 자기 동족이 와서 그를 묶어갈 때도 당신들이 나를 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힘을 절대로 자기 동족을 해하는 데 쓰지 않아요. 원수를 갚는 데 쓰는데 그 원수는 꼭 블레셋 사람들이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같은 민족인 조선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고 일본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딱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에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어요. 16장을 가서 보면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거든요. 16장 1절을 보실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 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러니까 가사라고 하는 지금 저 가자 지역에 있는 그쪽이겠죠? 거기도 지금 아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인데 거기까지 삼손이 가서 거기서 기생집에 들어갔다고요. 그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건 주막집에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딱 가다가 삼손이 여기 와 있다는 걸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쫙 모여드니까 성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밤에 싹 일어나가지고 성문 문짝을 딱 뜯어버리고 그 뭐 빗장을 다 뜯어가지고 그래 어깨에다 탁 메고 가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아무도 공격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삼손의 그 역할이 영웅적으로 나타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눌려 살고 큰 소리 한번 못하고 기죽어 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바로 그 삼손이 저 블레셋을 향하여 한번 혼내줬다, 한번 번때를 보여줬다, 이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무 마음이 안 생겨요? 속에서부터 희열이 올라와요. 그 눌렸던 억압에서부터 뭐가 뚝 올라와요. 이게 있죠. 하나님이 삼손을 왜 세웠는가 하면 민족의식도 없고 그 잃어버린 땅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선민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이라는 의식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움직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삼손을 통하여 당시에 억눌려 살고 있는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요 통쾌함이 있는 거예요. 청산이 싸움에서 그냥 김자진 장군이 일제의 그 군인들을 싸서 이겼다 그러면 그 소식을 신문에는 나지 않아도 그걸 들었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막 서로서로 이야기해가면서 막 가슴속에 막 얼마나 뜨거움이 있었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 중경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상해로 임시정부가 옮겨오고 할 때 그때 김구 선생님이 거기서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을 위하여 이런 임시정부가 세워졌대. 그럼 막 일제에 치하에 있던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막 올라오잖아요. 비록 그것이 큰 군대를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지라도요. 자그마한 몸집이라도 모든 민족의 마음속에 불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불을 지르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아요. 각 가정에서 믿는 사람들이 없어도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걸음이 처음에는 오솔길을 만들지만 점점 가면 그것이 나중에는 조그만 큰 길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큰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달려가는 그 길이 처음에는 혼자의 길이었지만 나중에는 민족의 길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큰 믿음의 하이웨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그것이 보잘것없는 발걸음인 것 같아도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들, 지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고 같이 신앙의 동행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의 신앙의 발걸음,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행을 행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싸움에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야 돼요. 지금은 비록 황무하지만 지금은 비록 나 혼자지만 지금은 비록 아무도 없지만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특심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7천년을 내가 준비해놨어.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 나 혼자예요. 아니야 아니야, 너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있지만 나는 택한 자들이 너희 가문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앞으로 7천인이 일어날 거야. 이걸 보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지금 삼손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삼손,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항상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계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볼게요. 믿음의 사람에겐 계명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믿음의 사람 아담과 이브를 주셨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어떤 계명? 선악과의 계명이 있어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따라서 걸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이것을 어기면 저주가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살고 계명을 어기면 죽는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계명은 단순해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일이 있어요. 주일을 먹어버리면 죽고 주일을 지키면 산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십일조를 먹어버리면 죽고 십일조를 드리면 산다. 얼마나 단순해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먹어버릴 뿐이면 죽는 것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신앙은 아주 단순해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앞에는 계명이 있다 이 말, 계명이. 근데 이 마찬가지로 삼손에게도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건 좋은데 거기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을 어긴 사건이 바로 드릴라의 사건이라고요. 이 드릴라의 사건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민족운동을 위하여 일어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약해진 거예요. 쉬고 싶어졌던 거예요. 여인의 무릎에 누워가지고 그냥 거기서 쉬고 싶은 거죠. 여러분 바로 그때가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성욕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면 그것도 똑같아요. 15분만 참으면 이길 수 있어요. 못 참겠으면 도망가 버리면 되거든요. 특별히 저는 냉장고 앞에 15분 건디고 있으면 틀림없이 무너져요. 틀림없이. 아, 먹지 말아야 돼. 아, 이 밤에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냉장고 앞에 서서 계속 있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경험자들이에요. 결국 그 문은 열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죠? 또 찌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떠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빨리 기도하고 자든지 배가 고프면 빨리 기도하고 자든지 하나님 이 밤에 빨리 잠이 들게 하옵소서. 그러고 그 자리를 떠나야지. 냉장고 문 앞에 딱 서서 냉장고 문고리를 잡고 주여 먹는 유혹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성욕도 똑같아요. 죄를 짓는 것도 똑같아요.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고 삼손은요 그 무릎팍에 누워가지고 괴로워했대. 힘들어했대요. 저도요 얼마나 야식을 먹기 전에 괴로운지 몰라. 괴로워. 그러면서 그거를 괴롭다가 그러면서 있죠. 그 앞에 왜 그렇게 유혹들이 많은지 짜파게티가 나를 먹어줘 이렇게 앞에서 계속 그래요. 아니야 너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저쪽에 신라면이 나니? 그러면서 자꾸 그래요. 아, 이것들이 막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그럼 그것들을 딱 보면서 너희들은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이러면서 너희가 선악과야 이러고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선악과는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딱 돌아서 주여 유혹에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빨리 잡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눈 딱 뜨면 500g이 딱 줄어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똑같잖아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계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못 지키면 갑자기 당이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요산이 자꾸 늘어서 통풍으로 고통받아요. 먹기 좋은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평상시 좋아하던 것들이에요. 이 삼손에게도 평상시 그것을 계속 해왔던 것들 중에 좋아하는 거예요. 내게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는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잡기를 좋아해요. 사람을 좋아해요.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시간을 좋아해요.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남을 왜 너는 이러냐고 비판하면 안 돼요. 내게도 약함이 있고 저에게도 약함이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도 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삼손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삼손은 넘어졌어요. 삼손은 머리가 깎였어요. 삼손은 두 눈이 뽑혔어요. 삼손은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삼손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업하다가 무너졌어요. 직장 생활에서 쫓겨났어요. 인간관계에서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결혼 생활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돌싱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너무너무 생각할 수 없는 망신을 당했어요.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가슴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무너졌던 삼손, 여러분 삼손에게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망하면 끝이야, 죄졌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야, 정은 다시는 사람 취급하지 마라, 짓밟아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상한 갈 때도 마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심지를 돋구고 잘 다듬어서 다시 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삼손이 두 눈도 뽑히고 이제는 연자맷돌을 굴리는 노예와 같이 되고 남들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이제는 사람 구실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딱 되었는데도 하나님 손에서는 못할 것이 없어요. 이때 삼손이 어떻게 다시 회복됩니까?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써주시기 시작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기도하였더라. 그래 삼손이. 삼손이 다시 한번 부르짖었더라. 2차 세계대전의 클라이맥스에 꽉 다다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독일을 이길 수 없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 다리를 끊으려고 막 독일의 전차 부대가 오지 못하게 그걸 끊기 위하여 막 갔는데 그걸 끊으러 갔던 사람들이 총 맞아 쓰러졌어. 막 다 쓰러져 피 흘리고 막 다 죽어가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 아 여기는 이제 지게 생겼구나 하는 그 찰나에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그거 눌러가지고 그게 그냥 다리가 뻥 터지면서 그냥 그게 무너져 내릴 때, 그래서 마침내는 연합군이 이겨서 빠바바밤 빠밤 빠바바밤 빠밤 하고 쫙 하면서 자막이 내려오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 연합군은 이겼다 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우스갯거리가 되고 하는 그 순간 앞도 보지 못하는 삼손이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한 후에 그들과 함께 팍 무너지는데 삼손이 살았을 때 죽였던 자보다 그가 그날 거기서 죽인 것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윤봉길 의사가 팍 폭탄을 던져서 상해에서 그 무너뜨리고 일본의 간담을 써늘하게 했던 그 사건 이상으로 삼손의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 삼손이 죽어서 끝이구나, 결국은 비참하게 망했구나, 이것이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평가하시는 거예요. 잘했어. 어디서 평가를 받아요? 이 땅에서요? 아니에요. 삼손은 그 다음에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늘나라 천국을 건설하는 자의 그 모습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세상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천국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천국 건설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믿음의 건설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돌을 갖다 놓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기도를 쌓아가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선행이 쌓여 올라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천국은 건설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를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삼손에게 있어서 최고로 잘했을 때를 최대점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최고점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점수는 마치 올림픽 경기와 같아요. 올림픽 경기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멀리 뛰기를 할 때 가장 멀리 뛰었을 때를 그 사람의 기록으로 보는 것처럼
일곱 번을 뛰는데 일곱 번 중에 최고로 멀리 뛴 것이 이 사람의 기록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가장 잘한 것을 탁 뽑아서 오영택 너는 이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데 실수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했을 때를 탁 보시고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 저 천국 건설에서 잘했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산모작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하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살고 세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겐 또 한 번의 모작이 있어요. 천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때 삼손은 비록 그들과 함께 죽어서 다 같이 죽었으니까 망했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볼 때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다.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을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바로 알지 못했었어도 하나님은 삼손을 사무엘 다윗과 함께 평가해 주고 있어요. 윤봉길, 안창호, 또 안중근 이런 분들은 일본 정부가 볼 때는 테러리스트예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딱 볼 때는 애국지사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오해를 받아도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세월이 지나면 그들은 위대한 애국지사로 평가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하나를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평가를 받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평가를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